들켰나?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클레어라는, 클레 아네요. 클레 아로 번역이 돼 있네. 클레아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횡스크롤 진행 형식의 약간 퍼즐 게임인 것 같은데요. 스팀에서 출시된 지는 약간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한국어가 지원이 안 됐었어가지고,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아, 한국어가 안 돼. 하면서 마음을 접었었다가, 최근에 한글 정발이 출시가 되고 나서, 제작진께서 플레이 해보시라고 스팀키를 무료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작진분들. 한번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지금 보니까 메인 화면에 여자아이가 약간 종이장 같이 그네를 타고 있네요. 굉장히 특이한 그래픽이에요. 빛, 어둠. 빛? 어둠? 이게 보통 난이도겠지? 이게 쉬움이고? 그럼 이건 뭐 쉬면 막 이렇게 있겠네? 어둠, 어둠을 해보자. S급 장비? 얼티메이트 로브? 얼티메이트 플러스 로브? 투명망토! 일단 해봅시다. 난이도가 되게 다양하게 있네? 몰랐는데. 그냥 스토리텔링 게임이 아니었던 거야? Happy birthday, sis. 더빙은 영어로 되어 있군요. 생일 축하해, 누나. Go on, Clea. Make a wish. 자, 소원을 빌어보렴. Where's mom? 엄마는요? 뒤에 있는 거 아니었어? 쟤 누구야? The mistress is busy, Clea. 많이 미... I know she'll make it up to you. 집사였어? 누가 봐도 엄마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나중에 사과하실 거야. 울먹 울먹. 동남아 갸르릉거리지 말랬지. Did you hear that? You two stay here. I'll go check it out. 더빙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눈으로 봐주세요. We better move too. But Florine told us to stay. Chaos servant, I sense one nearby. 쟤 뭐야? 뜬금없이? Scared. Stay close to me. Mom, Dad, Florin. We need to make sure they're okay. Yeah, you're right. We better hurry.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니에요? 부모님이 붙잡혀 있는 거야? 부모님이 붙잡혀 있는데 왜 여기서 생일 파티 하고 있어?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멀쩡한 집에 왜 광신도가 돌아다니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케이. 해봅시다. 이게 달리는 거랬고, 이게 살금살금 걷는 거. 이게 뭘까요? 미지의 양초를 집으시겠습니까? 양초가 손바닥보다 작네. 오케이. 약간 갑자기 스토리가 너무 급진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 미지의 양초를 사용하여 저장? 야, 저장할 때 아이템 소모되네. 마음대로 저장을 못하지만 그만큼 스릴은 즐길 수 있죠. 옷장이 숨는 건데, 숨는다는 표시가 전혀 없어서 자칫 잘못하면은 한참 죽고 나서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눌러봤는데. 화면을 내다볼 수 있군요. 일단은 오른쪽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는 9시... 8시 5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물음표와 느낌표방이 있고, 아빠의 메시지. 에드먼드, 누나에게 하루에 한번 물약을 마시라고 알려주거라. 정신을 잃으면 바로 나에게 오너라. 알겠지? 클레아,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만 알거라. 네 엄마와 내가 방법을 찾아내겠다. 약속하마. 클레어가 약간 뭔가 병을 앓고 있나봐요? 굉장히 위험한 병? 쓰러지면 바로 나에게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요? 이 빠진 열쇠. 화장실?
저거 엉덩이야? 굉장히 커다란 머리통의 엉덩이. 내려가도 되겠지? 숨을 수 있고. 뭔 소리? 어? 와, 여러분! 왼쪽에 저거 보여요? 야, 이거 가려져 있어! 아니, 아이템을 이렇게 숨겨놓는다고? 와, 살았다. 어그로가 풀리네. 숨으면 무조건. 아이, 아유, 하는 소리가. 얘네가 내는 소리구나. 아, 놀래라, 씨. 들킨 이후에 숨어도 아무 문제가 없군요. 물소리를 내서. 내다보고 있을 때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이 너무 많은데? 잠겨있어. 누가 봐도 들켰지? 느낌표 방으로 들어가 봅시다. 처음 가는 곳인데 어그로 풀린 듯? 이게 뭐죠? 비키가 뭐였더라? 아, 문 너머를 보는 거구나. 문 너머를 한번 봐볼까? 그러네. 문 너머를 보는 거네. 문 아래로 통해서 본다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 아래의 시점이 아니라 그냥 문 건너편을 보는 거네요. 그리고 느낌표방과 물음표방은 서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종의 도우미 방이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이쪽 길이 맞군요. 뛰면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나나봐요. 아까 거리가 꽤 있었는데 달리니까 어그로 끌렸거든? 물량? HP가 있어? 걸리면 끝이 아니구나. 어, what the fuck! 아니, 문을 딱 건너편을 봤는데 이미 문이 닫히고 있는 상, 오, 어머. 뭐야? 빙의 됐어? 이러면 처음부터니? 와, 이거 게임이 가차없다. 많이 고생할 것 같은데요? 난이도가 이리 오는데 와 이거 숨는 것도 시간이 걸리네. 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으므로 난이도를 낮춰서 빈난이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한층 한층 내려가기 너무 힘든데? 지금이 3층인데 이제 1층 내려가면 게임 끝나고 그러는 거 아니지? 키도 아직 헷갈려가지고 약간 혼란스럽네요. 여기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화장실이 또 있네요. 금속 조각. 어? 인벤토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이거군. 자세히 확인하려는 아이템. 홈이 없는 열쇠다. 어디에 쓰는 거지? 조합? 구멍이 하나 있는 M형 열쇠다. 이거 아직 미완성인 것 같은데? 세이브가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시간쯤이면 세이브를 하나쯤은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케이크 없으니. 하긴 집안 곳곳에 케이크 놓여져 있는 것도 웃기겠다. 오! 또 다른 열쇠 방편. 아직도 미완성이야. 여기 뭐가 있는. 아, 바퀴벌레구나 이거. 우리 앞에 있는 벌레였어. 앞에 있는 벌레. 조합할 수 없다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방이 2번 층은 왜 이렇게 많아? 하녀의 일기. 주인님께서는 연구실에서 혼돈의 하수인들을 계속 연구하겠다고 고집하셨다. 저들의 힘을 얻으려는 걸까? 아니면 아예 전쟁의 처녀를 되살리려는 걸까? 전쟁의 처녀? 이 일가족은 무섭지만 뭐 어때. 돈은 많이 받고 돈이 곧 힘이니까. 그러다가 귀중한 목숨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죠? 머리스 파워! 어? 이 방은 뭐야? 아, EXIT야 저거? 탈출했습니다. 아, 절대 모습을 보이지 않고 탈출하십시오가 그거네. 투명 모드.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근데 이때까지 먹었던 아이템들 귀속되는 거야? 도전 거절 달성함 챕터 1. 에드, where'd you go? 어? You looks like you could use some help, Kalia. Maybe, but not from you. Mommy and Daddy aren't coming. Who else can you possibly count on? Go on, partner. Hurry and take my hand. 이중인격인가? Sis, hey, sis. Ed, I'm okay. Sis, those scars. You got any potions on hand? 어? 그러고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에도 상처가 되게 많네. I'm more concerned about Florin. Where did she go? Come on, we should keep moving. 그러게요. 쓰러지면은 바로 자기한테 오라고 했던 이유가. 어쩡. 오. 물약을 먹어봐요. 마시면 상처가 치료된다. 치료됐다.
혼돈의 거미에 대한 경고. 직원 여러분, 구역에서 혼돈의 거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쫓아오는 녀석이 있거든 돌아서서 바로 대처하세요. 도망가면 죽을 뿐입니다. 어제 창고에서 죽었던 두 바보들처럼 죽지 마세요. 딱히 귀신이 아니어도 저런 애들이 목숨을 위협하고 있네. 그럼에도 뭔 소리야 이거? 어? 잠겨있음. 저 거미 뭔데? 오! 피해치롱? 스바라시아? 이번에 이쪽에서 뛰어오네. 저 어떻게 저항을 해? 공격 키도 없는데. 어? 저 위쪽에 열쇠 있어. 잠겨 있어요. 저 위쪽에도 열쇠 있어. 아! 우리가 만들었던 그 황금 열쇠가 다음 스테이지로 갈 수 있는 열쇠인가 보다. 그것만 소모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가지고 있네요? 전 마주보라는 건 줄 알았는데 마주봐도 그냥 오는 걸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느낌 쎄한데. 방금 누가 문 끼익 하지 않았어? 소리를 내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어? 이게 맞았나봐. 잠깐만 옆에서 뭐 오고 있거든?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오고 계시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액자에 걸려있던 그 문양이라고? 어, 그런 것 같아. 막다른 길인데? 하녀의 일기. 오늘 아침 미술관에서 혼돈의 하소연을 분명히 봤다. 연구실에서 탈출한 걸까? 이 가족, 특히 클레아를 보면 무섭다. 내가 설사 때문에 중앙홀에서 쉬어야 했을 때에도 그 애가 웃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번역이 약간 이상하게 됐네요. 한 번도 보질 못했다. 하느님 아무도 이걸 읽지 않기를. 근데 내가 읽었네? 본인이 읽었네? 너무너무 기분 좋다, 그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왼쪽 끝은 뭐야? 파란색 열쇠가 필요하구나. 어떡해. 어? 아, 뒷모습을 보이면 죽나봐요. 완전 다가왔을 때까지 뒷모습을 보이면 죽고 그냥 정면 돌파하면은 애들이 도망가네. 우리 큰일 났다. 다행히 숨을 데가 있긴 있구만. 자, 이걸 찍어야 됩니다. 이 세 개만 켜면 되는 거네. 순서대로 12개를 전부 다 켜야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건 너무 애매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을게. 이제 이거를 찾아서. 같은 층에
신도가 있는 거거든. 쟤 왜 갑자기 멈추지? 난이도가 이지여서 그런가? 아 근데 확실히 이동속도에 차이가 있네요. 난이도에 따라서 이동속도에 차이가 확실히 있어. 글쎄요 왜 멈췄을까?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봐주었나? 그러고 보면 스테이지 1에서도 이 방에 못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방에 못 들어간 곳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잖아 지금. 그치, 위에 열쇠방, 요 열쇠도 그렇고. 아, 야, 나 핸드폰 배터리 3% 남았어. 그때까지 이걸 찾아야 돼. 투수가 있잖아요. 와 너무 믿음직스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번 소리 냈어요. 눈이 켜져 있었어. 눈이 이거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구나. 그냥 세 개만 누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냐! 뭐해 쟤?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멈춰 있는 그 도망갈 시간을 벌게 해주네. 아니 근데 이게 뛰었을 때 어그로가 너무 큰데? 떨었다 방금. 너무나 의연하고 태연하고 고요하고 연연하고. 나 잘났고 넌 못생겼고 난 잘생겼고. 뭐라는 건지. 멀어! 뛸 수도 없고. 찾았다. 세븐. 파스틱 세븐! 이거였냐? 왜 기억이 안 나네? 이거였죠. 쟤 다시 이리로 온다. 여기에 멈췄어 지금. 아래층에서 여기에 멈췄어. 다시 돌아간다.
안녕히 계세요? 얼굴 표정 봐. 한번 이게 잡히면, 그니까 어그로가 끌리면 뛰어다니네 애들이. 얘네 얼굴 표정 봐. 조금이라도 뒤돌아보면은 바로 잡힐 것 같은 그런 표정이야. 어그로 풀렸죠? 다시 평안을 되찾은 아이들. 아, 열쇠가 내려와 있군요. 정원 열쇠. 하나는 아직 올라가 있군. 그럼 정원을 들어가 봐야 되겠다. 바로 들어가지네. 뭐가 있나? 이상한 뽀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야 저거? 헉! 거미한테 잡아먹힌 집사구나. 아까 일기에서 읽었던 여기 아이템 있고. 그것들이 그 애를 먹어치웠다. 이제 날 먹으려고 해. 세상에, 이렇게 느낌표를 많이 쓸 여유가 있었으면 그 사이에 도망갔겠다. 하, 장난이다. 멍청한 거미들한테 죽은 것처럼 말이지. 아, 장난이었구나. 안 걸렸어? 어떡하지? 안 걸렸어? 잣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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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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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됐어. 숨을 때 있나? 세이브하고, 세이브하자, 세이브. 아니, 근데 뒤에 액자가 또 있을 줄은 몰랐네. 저 버튼 나중에 다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스토리가 난 되게 플레이에 많은 영향을 줄 줄 알았는데 그냥 거의 아케이드 형식의 퍼즐 게임만 잔뜩 있고 스토리 전개가 많이 느려요. 얼마 만에 하는 세이브니. 아무 생각 없이 달렸다가 후회하는 중? 내가 왜 그랬을까? 잘 가. 하지만 갑자기 뒤돌아보고 그러진 않겠지. 이거를 직접 치워야 될까? 아니,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데? 이 상자를 치우기 위해서 뭐 다른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유추해서 해야 되나 본데? 그지? 자, 조그마한 M자랑 약간 휘어진 H 같은 거일 것 같고 굵다란 선에 아래에 점 난 거. 저 돋보기는 뭐예요? 책 읽는 거. 책은 아까 읽었고 근데
들켰나? 이거네. 이제 듣기 싫은 상사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화장실에서 튀어나왔어. 그런데 게임 소리가 안 들려요. 축하 축하. 게임 소리 안 들리는 건 유감 유감. 이거랑 이게 세 번째 거고. 망했다. 이제 내려가면 두 번째 열쇠를 줄 거야. 약간 효과음이 좀 저렴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퍼즐을 깼다는 그 희열감이 더 크기 때문에 가볍게 무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열쇠.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부속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인벤토리가 꽉 차서 게임 진행이 안 되네. 이걸로 여길 열 수 있을까? 나 뭔 열쇠 먹었어, 근데? 플로린의 방에 들어갈 수 있다. 플로린의 방. 플로린의 방? 이게 어딘데? 세이브를 하러 가자고? 잠겨있던 방이 있긴 있었나? 그냥 다음 챕터로 가서 저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볼 일이 없다면. 이거는 파란색 열쇠를 이용해서 나온 거고. 와, 30분 걸렸네. 한 챕터 하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탈출하십시오. 와,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탈출을 하지?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일 없이 탈출하십시오. 저장할 때를 제외하고 영역의 양초를 사용하지 않고 탈출하십시오. 에? 영역의 양초를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나 사용한 적 없는데 왜 저거 불 안 들어와 있어? 이 열쇠 나중에 쓸 수 있겠지? 내가 못 쓰고 지나친 건 아니겠죠? 심지어 내려놓을 수도 있네. 저장부터 하고. 한여일기. 주인님과 마님께서 전쟁의 처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엿들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그 끔찍한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내일 그분들을 만나야겠다.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폐하에게 알려야겠다. 왜? 부모님이 미치신 걸까? 나림 쉬어서 와요. 방이 각자 도형이 있네. 핑크색 열쇠. 깜짝이야. 빨간색 문, 보라색 문. 누구 있어? 왜 쿵쿵대? 어, 왠지 만나면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아요? 열쇠를 찾아야 되는구나. 빨간색 열쇠. 야, 그래도 혼자 돌아다니는 거 아니어서 안 외롭다, 야. 양초 많아. 패스. 아, 오른쪽을 가봤어야 됐는데. 세이브! 아, 덮어 씌워버려! 안녕히 계세요! 별문을 내가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아, 별문이 이쪽 끝에 있는 거구나, 빨간색. 빨간색 불이 켜져 있을 때 돌아다니면은 또 뭐가 달라지나?
보라색 열쇠는 아까 먹었잖아. 아닌가? 맞는데? 파란색 열쇠를 먹어야 되는데? 얘 어떻게 된 거지? 어? 보라색 문을 찾았어. 열쇠를 사용했고?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써야 되는구나. 포션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파란색 열쇠. 빨간색 문을 나가서 파란색 문을 들어가보자. 열쇠를 사용해서 들어갔죠? 그럼 여기에서 또 똑같은, 어? 이게 탈출하는 곳인가 보다. 오. 저장할 때를 제외하고 미지의 향초를 사용하지 않고 탈출하십시오. 나 안 썼잖아. 도대체 언제 썼다는 거야? 4분 내에 탈출하십시오. 어, 동생도 있어? What have you done to him? Embrace the chaos, Clea. It's what your brother wants. No, I won't fall for any more of your tricks. Keep going if you dare. Let's see if you can hide from the invisible. Wait, Ed. Clea. 어, 엄마도 맛이 갔는데? Let me see if I have any potions. It's too late for me, darling. Get out of here, Clea. Run away before I lose control. 표정은 이미 정신을 잃고도 남으신 것 같은데 아직 제정신이신가 봐요. Mom, no. Forgive me, sweetheart. It looks like I won't be able to keep my promise.계속 이상한 소리 내시는데? 언제 정신줄 놓을지 모르시는 분이셔. 조심해야 돼요. 한여의 일기. 여, 안녕. 이 저택에는 한여용 침실이 다섯 개 있어.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알아? 보아하니 이번 침실에 비밀문이 있는 것 같아. 헉, 내일은 꼭 히히의 방을 엿봐야겠다. 히히 카드! 이게 게임 플레이 하는 게 스토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아무 의미 없는 퍼즐 게임이라서 플레이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게임 스토리랑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뭔가 오는데? 이번엔 또 뭐야? 당신도야? 아니 이게 셋! 세상에, 내다보고 있었는데 눈앞에 동생이 나타날 줄이야. 맞다, 나 이것도 써야지.
이거 안 쓰고 계속 챕터 넘어가면은 그것도 게임 오버인가 본데? 한여일기. 내 방을 포함한 하녀들의 침실에는 스위치가 3개 있다. 그리고 5개의 방에 있는 스위치를 모두 순서대로 누르면 문장이 새겨진 열쇠가 단상에서 내려올 것이다. 나를 위한 메모. 절대 외부인에게는 발설하지 말라고 동료들에게 말해둘 것. 누가 됐든 이 규칙을 어기면 즉시 처벌받을 것임. 뭔 규칙? 그러게요. 순서는 알려주고 가야지. 소리만 듣고 찾아야 돼. 놀래라. 확인할 때만 모습을 드러내네. 이거는 1, 2, 3번을 순서대로 누르면 되는 건가? 이동 속도가 왜 그렇게 빠르세요? 안 돼. 이쪽 방도 들어가지기는 하네. 이거 이전 챕터 아니었어? 근데 가지네? 그러고 보니까 파란색 방은 제대로 둘러보질 못했죠. 나중에 맨 처음에 못 갔던 방도 다시 가야 되고 막 그런 건가? 진엔딩 보려면? 근데 파란색 방은 생각보다 복잡하지가 않네. 아 깜짝이야. 엄마 진짜 놀랬잖아요. 1번 방. 이제 2번 방. 그 희희양이 비밀문에 대해 아는 것 같다. 더 나쁜 건 그녀가 방 번호를 잘못 따라둔 것이었다. 비밀문은 2번 방이 아닌 5번 방에 있었다. 어? 뭐 상관없지. 내일 고치라고 말해두는 게 좋겠다. 그런다고 걔를 걱정한다는 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지 할 일을 내팽개치는 게 싫을 뿐이지. 친친?
1번, 2번, 3번을 순서대로 눌러야 되는 건가? 맞네. 순서는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1, 2, 3번을 누르면 되는 거였어요. 나갔어. 여긴 무슨 방? 어? 어머. 유서, 혼돈의 하수인들이 풀려나서는 먹잇감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았다. 이런 상황에선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히히, 형 별명 때문에 화가 났다면 미안해. 그저들 특별히 대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어. 제발 어떻게든 살아줘, 사랑해. 메이드 되게 이뻤는데. 안 돼! 들켰어! 아, 왜! 아니, 야! 엄마 괜찮아요,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이제 인벤토리가 한 칸이 비잖아? 어? 어? 적들을 물리친대. 과감하게 써볼까? 아, 이거 사용되는 거구나! 방을 떠날 때까지만? 잠깐만, 그럼 방을 떠나면 존나 망했어? 큰일 날 뻔했다. 어, 야, 코앞에 동생 있었어. 소름. 뒤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는데? 어? 세이브가 여기 또 있잖아. 아니, 세이브를 했을 때 양초가 소모되는 게 아니었나봐. 그러네. 세이브는 제한이 없네요. 이거 그냥 사용 아이템이었잖아. 애들 물리치는 용도. 공놀이방. 어? 리본방. 아까 먹었던 거. 내 방이라고 하지 않았냐? 곰돌이방이 아마 동생방 같은데. 내 방을 좀 둘러보자. 클레아 일기.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도 부모님만큼 애들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전부 그녀의 잘못이에요. 제발 저를 그 시계탑에 가두지만 말아주세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녀하고 있기 싫다고요. 정말 제발 정말로 진심으로 죄송해요. 이중인격이 맞네. 동생도 이중인격 따라 닮은 것 같은데? 뭐야, 이 하수구 열쇠같이 생긴 건. 감옥 열쇠였네? 별 열쇠가 다 있다, 네 방에. 아니, 아까부터 왼쪽에서
계속 이런 소리 들려. 이게 안 열리지. 누가 봐도 부모님 안방같이 생겼.. 어? 곰돌이방 열쇠가 여기 있네? 뭐야, 클리어 됐어, 설마? 아니지? 얘는 가짜잖아. 어? Sis, why is this happening again? Go. 가짜가 아니라 지금 빙의되기 일보 직전이네. Hold on. I'll bring you a potion. 어둠에 자신이 나오기 전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네. You're the one making Sis suffer. Tell Clea to embrace her chaos, my dear brother. 혼돈의 영역 미쳤다. 받아들이면 바로 왼손에서 흑염룡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이야. I'm not my sister. And Clea is. You hate her, Ed. Hate her for all the grief she's caused your family. Leave me alone. Why don't you just kill her? Your sister, Ed. Kill her now before she snaps. Ignore her. Need to find that potion. It's you or her, Ed. Let's see how much you really love your sister. 넌 무슨 이득이 있어서 저런 짓을 하는 건데? 오! 이 아이로 컨트롤이 가능하고 인벤토리를 열어볼 수가 없네요. 굉장히 힘찬 발걸음. 이때까지 느끼지 못했지만 달리는 포즈가 굉장히 우스꽝스럽군요. 오, 뭔가 스르슥슥슥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얜 투명 안 하나? 아니,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해요. 포션을 찾아야 됐나? 포션이 어디 있을까? 맵이 다 새롭게 바뀌었. 와, 야, 이동 속도 저거 개 미쳤는데? 마주치는 눈빛이. 다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없고. 불범 씨 어서 와요. 다 둘러봐야 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다 둘러봐야 돼. 치는 거 없나? 와, 방금 내 문 열고 들어왔음. 난 뒤졌어. 태씨 넣어서 와요. 들어왔다.
차박차박 소리만 들리고 안 보여. 여기가 아마 감옥 열쇠 사용되는 곳일 텐데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어? 하녀가 사라져 있어요. 전 이만 자러 갑니다, 빠요. 워터. 포션. 포션이 필요해. 혹시 엄마가 갖고 있나? 이렇게 다 둘러봤는데 안 보인다는 건. 아, 여기 있네. Go on then. Aren't you going to save your beloved sister? Sis, I brought you a potion. 어? 헐. Here, drink this. I told you, I love my family. Chaos will never win. So give it up, monster. I won't let you lay a hand on her. She'll be mine soon enough. 동생 쓰러졌어. No, Ed. Even as a spirit, I'll protect you for as long as I can, sis. 죽었어? 죽은 건 아니지. 뭐야? 과거 회상이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에? 이게 아 이래서 동생이 지금. 아니 근데 초반에 그럼 손잡고 다니던 동생은 누구야? 동생도 자아가 분열된. 이건 뭐야? 업그레이드를 선택하세요? 업그레이드라는 기능이 있었어? 인벤토리를 늘리자. 와, 대박. 업그레이드 같은 게 있는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 이게 지금 나온다고? 인벤토리 널러라고만 이제. 지금까지 놓친 게 아닐까요?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 방도 자칫 잘못하면 못 들어올 뻔했어요. 어, 열쇠 숨겨져 있었잖아. 일단 감옥 열쇠를 넣으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장하자. 저장. 저장이 양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감옥문. 이게 끝이었네? 스위치를 잘못 누르는 일 없이 탈출하십시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탈출, 옷장에 숨지 않고 탈출. 뭐 하지 말라는 거지? What is this place? Greetings, mother.
You're no child of mine. Clea will never be happy until she embraces her true self. My husband and I will free her from him soon enough. 표정은 그렇지 않은데? 당장이라도 흑화시키려고 막 전력을 다해서 막 그럴 것 같은 생각인데. Looks more to me like you're about to lose control. With your enhanced senses, we'll easily be able to capture Clea. Don't look down on what a mother is willing to do. Enhanced senses? I'll blind myself if it means Clea will be safe. No, you wouldn't. 헐, 설마. I won't let you take her. War Maiden! 아, 얘가 전쟁의 처녀구나. Oh my god. No, I have to keep going. Maybe there's still a way to save her. Hang in there, Mom. We'll escape from this place together. 와, 역시 어머니란. 그럼 지금 다시 돌아가서 1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엄마 눈이 다 뽑혀 있을까? 이게 전 스테이지를 다시 갈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신기한데. 묘하네 참. 전쟁의 처녀. 천년 동안 이 3차원을 혼란케 만든 존재다. 전쟁의 처녀는 학살 이후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것처럼 여러 행성을 떠돌았다. 순수 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결국 전쟁의 처녀는 가이아 여신에게 죽임당했으나 그녀의 영혼은 혼돈의 영역의 힘을 이용해 5차원으로 도망쳤다. 이럴수가. 4차원도 아닌 5차원? 당연히 그녀는 자신을 거스른 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아이들을 골라내 그릇으로 삼고 있다. 또 닫혀있네. 내가 여기 갇혀있니? 뭔가 온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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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내 앞쪽에 생긴 거 뭐야? 브라시드 베이베. 다음 챕터로. 아니 이전 챕터로. 죽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들어감. 왜 안 집어져? 설마 감옥 안에 있다고 지금 안 집어지는 거야?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아! 저 검은 사제 왠지 발소리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내 착각이지? 와, 이 방에 한정해서 나는 무적이다. 뭐야! 방금 지나가는 거 봤어요? 짱 웃기네. 뭐 찾았다고 신호 주는 건가 봐. 애가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은 저 자식 두고 보자 이러고 있군. 이럴 땐 과감하게 촛불을 사용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여기가 열렸네.
안녕히 계세요. 아, 좀. 야, 이동 속도 쟤 너무 빨라. 어떡해. 일단 여기서 좀 대기하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지나가면 그때 갑시다. 와, 이동 속도 확실히 빨라요. 쟤. 이때까지 만난 애들이랑 차원이 다른 이동 속도야.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는구만. 여긴 아직 안 열렸지? 넌 왜 갇혀있냐, 근데? 어떻게 어둠의 하수인이 되어서도 죗값을 치르고 있지? 네모방, 동그라미방. 혹시나 기둥 같은 거에 아이템이 가려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세요. 이놈아. 열쇠가 너무 많은걸? 빨간 방. 아빠 빨간 방! 저 방 들어가면 과연 엔딩 나올까? 지금이야. 우리 손가? 어머, 왜 뛰어다녀요, 쟤? 어머, 쟤 이상해! 왜 저렇게 빨리 뛰어다녀요? 됐어. 이동 속도 저렇게 빠른데 어떻게 다녀? 그럼 아까 버튼을 눌러서 어딘가가 열렸을 텐데, 감옥이. 그게 아마, 여기겠지? 그래, 빨간 열쇠.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아, 미치. 어? 저장, 저장. 저장 안 되지, 참. 아니, 여기도 열어야 될 거 아니야. 열쇠 있잖아. 저기를 열어야 나중에 부모님 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이거 세이브 없냐? 여기서 죽으면 나 이거 진짜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와, 세이브다. 혼돈의 하수인. 과거의 인류는 자신들의 영혼을 대가로 혼돈의 영력의 힘을 얻었다. 클레아가 태어나자 이 혼돈의 하수인들이 저택으로 몰려들었다. 전쟁의 처녀가 클레아를 자신의 그릇으로 선택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하수인들은 내 아이를 두고 뭘 하려는 걸까? 전쟁의 처녀를 소환하여 가르침을 받으려는 걸까? 클레아를 죽이고 이 차원을 지배하려는 걸까? 어느 쪽이든 이기적인 건 확실하다. 단 하나만을 위해 봉사하는 것. 그것이 혼돈의 방식이다. 이게 잘못된 점이 뭐냐면요. 맵의 내 문 기준으로 소리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해. 게임이 루즈할 수밖에 없죠. 그냥 복잡한 퍼즐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만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플레이 해봅시다. 푸는 것에 대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목적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게임이 게임까지도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방이 왜 이렇게 많아? 개 때리고 싶네. 소리만 나고 오지를 않네. 어, 드디어 왔다. 오는데 얼마나 위로 갔던지. 야, 몹도 지치게 하는, 어? 이 미칠 듯한 미로 같은 구조. 쟤도 여기 오는데 한 시간 걸렸어! 버튼으로 어느 감옥이 열렸는지 모르니까 다 찾아봐야 되네. 여긴 파란 문 있는 곳이고 잘 기억해둡시다. 진짜 개 미친. 아니 소리가요 이게. 사운드 플레이가 필수인데 사운드 플레이가 이상하게 됐나 할까? 왼쪽에서 소리가 났잖아 분명히.
사랑 감옥 열쇠를 얻은 다음에 세이브. 길을 알아두는 상태에서 그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네요. 복구하는 데까지. 아이 눈깔 세계는 진짜. 자 이제 파란 열쇠를 얻었으니까 파란색 문으로 가면 되겠죠? 볼 때마다 웃긴 게 왜 감옥 옆에 옷장이 항상 있어? 옷 갈아입으라고? 철창 밖으로 나와서? 게임 시스템상으로 옷장이 숨는 곳이라서 만들어놓은 건 알지만 뭔가 굉장히 부조화란 말이지. 감옥의 옷장이라니. 야 잠깐만 마지막 버튼 그건가 본데? 와 이제 다 돌아가야 돼. 처음으로. 마당 열쇠. 야 소리 겁나 무서워. 아 여기로 갈 수 있구나. 잠깐만 여기 조금만 더 둘러보자. 세이브가 있네. 그 안방 열쇠. 엄마의 기록. 오늘은 혼돈의 하수인으로부터 영력을 추출했지만 도중에 죽어버렸다. 하지만 진전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전송기기가 완료되면 클레어의 혼돈의 영력을 모조리 빼내서 그녀를 완전히 구해낼 것이다. 내 아이를 위해 영력을 받아낼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 버텨야만 한다. 이게 챕터가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제 챕터가 넘어가는 거는 맞는데 맵은 전부 다 계속 이어져 있는 상태라. 어? 왜? 어? 어! 엄마 혼자 남았구나! 아씨, 쫓기는 건 마찬가지네. 와, 눈이 뽑혀 있구나. 눈도 안 뽑혀 있었으면은 진짜 그냥 바로 찾았을 텐데. 얘가 어디지? 나 기억이 안 나. 아, 그 안방 열쇠 갇혀있던 곳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으아!
자, 안방 열쇠, 집주인 열쇠 이걸 얻었군. 보라색 문을 들어가야 돼. 보라색 문. 그래야 나갈 수 있어. 아, 이게 처음 장소까지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엄청 멀 텐데. 저장.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해야지. 그지? 아, 바로 만나셨네? 이거 빨리 달려가서 아무 방이나 들어가야 돼. 이거 소리 나면 애가 달려와, 갑자기. 와! 엄마, 제발 진정 좀 해요. 저 웃음이 약간 일종의 폭죽이야, 폭죽. 눈 뽑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보세요? 아, 그거 참. 살금살금 다니니까는 엄마가 눈치를 못 채네. 와. 대박. 우리 엄마. 아까 초반에 설명이 있었다고요? 어쩌라고요, 내가 못 봤는데? 자, 이제 부모님 방으로 가볼 거예요. 히든 방이죠? Too dangerous to continue. More chaos, Mana. I can still take more. She's lost consciousness. Master, you too should get some rest. Let me take care of the mistress. Very well. Master, do you have any regrets? What are you saying? This marriage, I mean. Mistress is cursed with chaos, Mana. And Clea, her powers could spell our doom. Focus on yourself, Florine. Forgive me, Master. Our marriage was arranged from the start. How can I have regrets? Florine. Mistress, you're awake. Florine, must go. I sense chaos servants nearby. Have they escaped from the lab? No. They're from the outside world. Mistress, where are you going? Clea, Edmund, Father. I must protect them. You stay here. I should kill the Chaos Servants by sneaking behind them. Say your prayer, servants. The moon shall feast on your blood tonight. 뒤로 돌아간다는 말에 왜 색칠이 돼 있지? 중요한 말인가? 뭐야, 이제 내가 엄마를. 어? 세상에. 살다 살다 엄마를 컨트롤하고 있네? 얘는 공격 못하나? 그냥 뒤로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너에게 사뿐사뿐 걸어가. 장미꽃을 꺾어서. 아니 아니, 니 모가지를 꺾어서. 4층. 엄마도 숨어야 돼 이제.
최종 보스인데 숨어야 돼. 뒤돌아볼 순 없겠니? 너에게 사푼 거라. 개재밌네 이거. 한 번도 뭔가 이렇게 잡은 적이 없었잖아 우리가. 어? 그러고 보니까 이 방 도대체 정체가 뭐야? 맨날 잡히기만 하고 어? 쫓기기만 했지 이런 적이 아우씨! 어? 정면을 봤는데도 내가 이기네? 얘가 움직이지만 않은 배나보다. 좋아. 지금 이거는 스토리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딱히 막 숨겨져 있는 아이템이라던가 그런 건 전혀 없는 것 같죠? 왜 촛불이 있냐? 개수상해 보이는데? 저쪽에 뭐 있나? 아니면 반대편 방에서 나는 소린가? 아, 사운드 플레이가 진짜 그지 같아가지고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있는데 다 죽이니까 클리어 되는구나. Mistress, it pains me to see you like this. What about your own happiness? Thank you, Flory. But arranged or not, I have spoken my vows on that day. Dad and my children. I love them, so I will protect them. Anything else is secondary. Master, did you hear all that? Flory, let's pick the best flowers we can find tomorrow. What for? For the mistress, of course. We'll give her a long overdue surprise. I too must play my part for this family. 와, 이 와중에 파티를 하자고? 제정신이야? Lend us your support, Florine. Of course, my master. 바로 흑염룡 뿜뿜할 것 같은 아내 데리고 생일 파티 하자고? 이게 무슨 개뜬금없는 전개야? 강퇴당함. 잠깐만요, 일로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 확실히 업그레이드는 숨겨져 있는 곳에 있네. 엄마의 일기. 오늘은 혼돈의 하수인의 영역을 거미에 이식해봤지만 실험은 실패했다. 더 나쁜 건 실험체가 우리의 잡은 거미로부터 물리적인 특징을 이어받아 변해버렸다. 하지만 이 실험체는 나중에 연구를 위해 살려둘 가치가 있다. 지금은 다음 자원자를 찾아야 할 것 같다. 오, 가이아 여신이시여, 저희를 지켜주소서.
아빠의 기록, 나의 사랑하는 아들 에드먼드에 이어 오늘의 실험체는 플로린의 완벽한 클론이 되었다. 어쨌든 혼돈의 하수인은 내 아내의 영역을 흡수했으니까 그녀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런 환상을 만드는 걸까?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게 아직도 너무나 많다. 주제에 화장실도 있어. 히든 방의 화장실이라니. 양초 있고. 궁금한 점이 들켰을 때 이렇게 막 달려올 때 또 살금살금이 통할까? 통하네. 개무섭다. 업그레이드 뭐 할까요? 이게 업그레이드가 총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를 업그레이드하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업그레이드가 사라지네. 둘 중 하나네. 그냥 업그레이드는 총 세 개야. 총 세 개밖에 못 해. 난 속도. 엿보기는 솔직히 쓸모가 없어요. 이거 봐. 업그레이드 하니까 살금살금 속도도 약간 슬라이드 하듯이 움직이잖아요. 빠르게. 빠르겠겠? 바이업. 근처에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어우, 당당하게 걷기.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장을 했으니까 막 달려올 거 아니야. 이러면 걸리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걸어가보자. 걸리네! 아니 왜 자꾸 내 주변에서 난리세요 진짜. 안 꺼져? 아유, 감히 어머니한테 이런 막말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를 위해서 눈까지 포기하셨으면서. 안 꺼져래. 엄마한테. 안 꺼져? 여기가 제일 곱인데? 이걸 느릿느릿 어떻게 다시 돌아가? 나 길도 모르는데. 어? 보라색 문이 닫혀있어. 빨간색 문도 풀서프로. 자신이 어둠의 힘에 잠식당하기 전에 눈으로 아니 눈을 빼버렸어요 스스로.
딸한테 피해줄까봐. 아니, 어떻게 그러신 분한테 그런 심한 말을. 지금은 엄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꺼져! 어? 소리 들렸다. 어떡하지? 이리로 달려와? 헐! 걸렸어! 여기에 가면 돼! 탈출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메달이 없음. 드디어. 돌아서서 숲 쪽으로 도망가야 되겠네. 어? 엔딩이야? 분기점? 일단은 만만하게 저항하지 말고 죽는 걸로 가봅시다. 갑자기 얘 다급해졌죠? 목숨 끊으려고 하니까 목소리에 다급함이 느껴지죠? If you plan to haunt me for life, I'd rather end things here and now. 죽고 싶은 거니? 난 뭐 여기로 떨어지면 낭떨어지로 갈 수 있어. 이때까지 갔던 사람들 같이 따라가면 돼. 해가지고 바로 달려가니까 잠깐만. 그로로 가면 나 너 못 살려준다? 막 이러네. You're the most powerful vessel I've had in millennia. What a waste of potential. Chaos will never win. Farewell, War Maiden. Foolish child. Through the short time we've spent together, I've grown more powerful. But for now, I'll return to the fifth dimension. Enjoy your peace, for it shall be short-lived. In 1,000 years, I will return. The cycle must repeat until this world drowns in chaos. 그렇게 1,000년이 2,000년이 되고 2,000년이 4,000년이 되고 4,000년이 50억년이 됐다고. 계속 기다리다 포기하겠다. 그 정도면. 세부사항. 개발자의 시간? 저건 뭐야? 개발자도 플레이를 했구나. 그걸 왜 내 나랑 비교하고 있어, 기분 나쁘게? 끝. 오, 무장 무서워. 도전 모드가 해금되었습니다. 이 상태로 끝내면 안 되지. 불러오기.
looks like I've lost her. Think again, partner. You're my precious vessel. We'll never be pulled apart. Come along then. I'll guide you away from the path of chaos. Don't kid yourself. Mom, Dad, Ed, Florin, how well do you truly know them? Clea, I doubt you even know yourself. But not to worry. With me by your side, you'll learn the joy of chaos. No, please. Mom, Dad, Ed. 이거 복남이 갸르릉거리는 소린데. The chaos servants are hot on our trail. Better get moving. Wouldn't you? There's no one left, Clea. It's just me and you. Soon we'll be one, and at last the Dark One shall be revived. (웃음) 뭐야, 강제로 웃기게 하는 거 사진 개웃기네. 아, 이게 끝이야? 진엔딩은 없어? 내가 놓친 게 있어서 그런가, 혹시? 기다려봐. 돌았냐? 이게 굿엔딩 완결이래. 챕터 1을 혼돈 모드에서 완료하십시오. 3분 안에 완료하십시오. 동, 은, 혹은 금 등급의 보상을 해금하십시오. 굿엔딩 미완을 보십시오? 굿엔딩 미완이 뭐지? 엔딩 중에 하나를 못 본 게 있네. 이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굿엔딩 미완. 죽자 사자 계속 뒤로 빠꾸 해가지고 플로린의 방을 가봅시다. 우리 갈 수 있을 거예요. 맵은 전부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긴가? 혹시? 플로린의 방이? 어! 아, 약간 특수하게 생긴 메이드가 이름이 플로린이었구나. 얘만 색채가 있네. Looks like the coast is clear. Come on out. Follow me. The exit is down on ground floor. 엥? 얘네는 컨트롤이 되는 애들이야? 아니면은 얘 말을 듣는 거야? 갑자기 뛰어오는 거 졸귀인데? 어? 방금 또잉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아, 저 메이드 눈을 피해서 몰래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제가 열어드릴게요. 제가 열어드릴게요. 아우, 야! 아, 애들 진짜 막 서해번쩍 동해번쩍 하는데 개무섭네.
다른 방 간의 이동은 못하는 것 같아, 쟤네가. 아니 솔직히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에 어그로가 끌리면은 실제로 똥 싸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저렇게 당당하게 들어와? 왜 어그로 안 끌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얘가 숨겨진 애였어? Forgive me, Clea. You're a sweet child, but not as sweet as my love. Florin, were you responsible? 오, 뭐야 이거 진엔딩 루트인가 봐 이게. Please understand, Clea. You've caused your mother great suffering. I'm sorry. Sorry for everything. 이제 귀싸대기 날리자. 샹년아. 어, 여기가 내부였어. 미지 대혼돈. 가이아 여신은 시간이 생겨날 무렵부터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이끌었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고 퍼뜨리는 것. 그것이 미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 혼돈의 영역은 더 큰 힘을 주겠다며 분노와 질투의 감정을 끌어왔다. 미지를 받아들이겠는가, 혼돈에 빠져들겠는가. 이것은 3차원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시험이다. 여기 업그레이드가 또 있겠네. 엿보기 100% 거리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확실히 이 정도면 많이 볼 수 있긴 하다. 저장도 했으니 오마이 내 심장? 됐어. 다 끝났어. 이번에도 엔딩이 바뀌는 게 없다면 포기해야지 뭐. 히든 요소 다 봤는데 어쩔 것이요. 플로린을 플로린 앞에다가 엄마를 데려가라고? 오 뭐야 방금 뭐였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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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과자 먹다가 뱉었어. 아니 나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였을까? 이거 켜놓은 상태로 가볼까? 켜놓은 상태로? 딱히 신호가 있는 게 아니야. 자, 이번에 그 비밀방 3개 다 보고 이번에 오른쪽 루트로 와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사가 똑같죠. 아, 그래서 이거를 다시 물어본 거구나. 파란색으로 물어본 이유가 있었구나. 방을 다 들어가 봐서 거기에 대한 뒷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Clea, I don't even know yourself. You're wrong. 오, 대사가 바뀌어. 물음표? Mom, Dad, Ed, Florin.
running away. I'll always love you. Always forgive you. You. So come along, War Maiden. Together, we'll find peace. 말 되게 잘 들음.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고분고분해졌어? 끝났다. 영원히 함께라는 도전 과제를 달성했네요. 뭔가 끝이 약간 애매한데?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레아를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람찬 경험을 하셨길 바랍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셔서 리뷰를 남겨주세요. 다 봤다. 어? 미지의 의복! 의복이 해금되다니! 투명은 뭐야? 오, 의외로 차이가 꽤 크네. 색깔만 바뀔 줄 알았더니. 캠페인을 투명 모드로 완료하세요. 그러면은 내 몸이 나만 안 보이고 적들은 잘 보이나? 아, 설마 적들이 투명인가? 내가 아니라 적들이 투명해지나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즐겨본 클레아라는 게임.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게임이었어요. 뭐 그래픽, 스토리도 되게 무난했고 그래픽은 특색 있어서 좋았지만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가 게임 스토리와 연관이 없는 반복 노가다적인 아무 목적 없는 의미 없는 그런 퍼즐의 반복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도 히든 요소가 숨겨져 있어서 진엔딩 나뉘어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네요. 자, 클레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